안녕하세요. 보드라이브의 오키입니다. 버그헌트는 2명에서 4명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어린이 게임입니다. 숲을 속에서 내가 원하는 벌레를 찾아 모으는 게임인데요. 난이도는 별 1개 드릴게요. 게임을 준비해볼게요. 숲을 받침대를 아래 상자 위에 구멍을 잘 맞춰 올려놓고 나무 터널을 숲을 가림막에 맞춰 끼운 뒤 그대로 숲을 받침대 구멍에 맞게 끼우세요. 모든 벌레들을 잘 섞어서 숲을 받침대 위에 골고루 뿌려놓고 각자 원하는 색을 골라 확대경을 자기 앞에 가져다 놓으면 준비 끝! 게임에서 이기려면 자기 색깔 벌레를 10마리 모으거나 마지막까지 탈락하지 않아야 해요. 가장 어린 친구부터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차례를 진행하는데요. 자기 차례가 되면 숲을 안을 10초 동안 잘 살펴본 뒤 숲을 반대로 돌리고 안쪽을 보지 않고 손만 넣어서 벌레 한 마리를 잡아 꺼내세요. 그 벌레가 내 색깔 벌레였다면 좋았어! 자기 확대경 위에 놓은 뒤 벌레를 한 번 더 뽑으세요. 다른 사람 색깔의 벌레였다면 아! 안 돼! 내 벌레가 아니네! 그 사람에게 벌레를 줘야 해요. 만약 누구의 색깔도 아니라면 다시 수풀로 던져놓고 다음 사람에게 차례를 넘기세요. 흰 벌레였다면 아야! 물렸어! 자기 확대경 위에 올려놓은 뒤 다음 사람에게 차례를 넘기세요. 만일 자기 확대경 위에 흰벌레가 3마리 놓였다면 곧바로 게임에서 탈락합니다. 안타깝네요. 누군가 자기 색깔 벌레 10마리를 모두 모았거나 모두 탈락하고 혼자만 남았다면 그 친구가 승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